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야 됩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라이브 할 때도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고, 제가 밖에 나가서 여사친을 만날 때도 여사친이 저한테 수도 없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. 신경질 나서 영상으로 찍습니다. 오늘의 주제! 남자들은 단발머리를 좋아해요? 긴 생머리를 좋아해요? 아마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단발머리에서 긴 머리로 기르고 있던 과정에 거지존에 딱 걸린 거지. 그래서 너무 자르고 싶은데 남자들은 무슨 머리를 더 좋아할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자, 이런 거지존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명쾌하게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반대로 물어볼게요. 여성분들은 정의인처럼 좀 깔끔한 머리나 되게 단정하고 댄디한 머리를 좋아하세요? 아니면 류승범처럼 스타일리시하고 긴 머리를 좋아하세요? 뭐 사람마다 나는 깔끔하고 댄디한 머리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나는 스타일리시하고 긴 머리가 좋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남자의 깔끔하고 댄디한 머리를 좋다고 말할 것 같아요. 똑같아요 그거랑. 남자들도 어떤 사람은 단발머리가 이쁘다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어떤 사람은 긴 생머리, 여신머리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 경향성을 물어보신다면,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떤 머리를 좋아해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. 긴 머리를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인데, 경향성은 경향성일 뿐인 거예요. 남자가 짧은 머리를 좋아하건 긴 머리를 좋아하건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. 류승범이 멋있는 이유는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머리를 하니까 멋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똑같아요. 여자분들도 남자가 무슨 머리를 좋아하는지를 신경을 쓰지 마세요. 그냥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머리가 제일 이쁜 머리라고.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정의인 좋아한다고, 제가 정의인 머리 따라한다고 짧게 머리를 깎아버리면 어떻겠어요? 군인이죠 뭐. 군인인데요 군인. 그래서 난 단발을 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긴 머리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, 남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잘 어울리는 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건 팩트입니다.